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전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홍계의 손자 홍상범. 자, 그래서 이 홍상범과 아까 잡혔던 그 암살범, 네, 대지에 신문시킵니다. 그러자 홍상범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정조를 저주하고 심지어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결국 밝혀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정조 씨의 이후에, 네, 정조의 이복 형제였던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와, 진상까지 드러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아, 세팅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자, 이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에게 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조. 정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는 내 사람, 바로 측근 세력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자, 과연 정조는 이런 자신의 측근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을까요? 뭐냐면요, 정조가 즉위한 해에 특별한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곳입니다. 어? 와, 예쁘다. 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멋있다. 자, 여기는요, 지금의 창덕궁. 그 창덕궁 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정조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뭐 반드시 나오는 건물이에요. 이거 맞추면 바로 떼, 제가 드려야지. 아,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거 맞추면 이거 바로 떼 드려야 돼, 이거 진짜. 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귀장각이 아닐까. 정조 하면 나오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와. 야. 규잔각이라고 했어. 규잔각. 규장각. 네. 정확하게 규잔각. 정확하게 규장각. 예. 네. 정조 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죠? 정조 규장각.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장각은요, 1776년 정조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다시 세운 규장각에서 정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학문을 연구하는 규장각에서 특별한 세력을 키운 것일까요? 바로 똑똑한 인재를 직접 뽑아가지고 자신을 도울 신하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중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하면 뭐 꼭 함께 등장하는 인물! 정약용. 맞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자, 정조는요, 정말 이렇게 신하들을 양성하는 일에 정말 의욕이 넘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뽑은 신하들에게 불시의 시험을 내기도 했고요. 만약 왕이 내린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규장각 앞에 그 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에 빠져서 정신 차리고 나와. 수영을 해라. 참, 조선 선비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슷해요? 네, 연못 얘기 나와가지고 연못을 활용합니다. 오케이, 배를 타고 요 가운데 나무에 가가지고, 네, 이따 오는 거죠. 아. 네, 저 나무에 가서 뭔가 잘한... 가져오거나 여기서 이따 오거나. 정답. 맞아요? 맞습니다. 나와 약조한 것을 해내지 못했으니 유배 보낼 것이다. 끌고 오너라. 연못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작은 섬에 유배를 가거라. 와. 우와. 아주 위트 넘치는 넘친다. 네, 그런 벌칙이었던 거죠. 네.
아, 그렇게 정조는요 자신과 정치를 이끌 정치 세력을 키울 것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아 그러면 경호가 더 세야죠. 호위무사. 무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연이은 살해 위협과 암살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줄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요 자신을 믿고 따를 측근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 나갑니다.